그러니까 만두 속에 들어갈 만두 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부추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딸 한번 부추를 썰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손가락 딸이라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자매 같기도 해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시는데요? 잘한다. 막 실수하고 이런 걸 찍기 기대했는데. 엄마보다 예. 낫다. 엄마 됐나요? 탈질 못하고 손가락 잘랐다. 이곳은 화기애애한 스케이트 현장입니다. 촬영을 하시면서 모녀 케미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네. 많았어요. 우리 저도요. 저는 조심해. 말만 해. 이거 따로. 무서워. 말하고 자르고. 네. 어릴 때부터 뵀던 선배님인데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너무 따뜻하게 먼저 막 떡볶이 사주시고. 떡볶이가 포인트군요. 계속. 떡볶이가 포인트예요. 아, 촬영되면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 네, 모녀 케미를 잘 표현할 수 있지. 떡볶이더라고요. 떡볶이도 사주고 연습도 같이 하고 따로 둘만 만나갖고.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그럼요. 네. 정말로 따뜻했어요. 눈빛 약간 다급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어서. 하이라이트 예쁜 장미꽃 만두 어떻게 만드냐고요? 유호정 씨만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장미꽃 만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네. 이렇게 피를 세 개를 준비하시고요. 예. 만두 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접어서 꼭꼭 돌돌. 어머. 말아주면 돼. 짜자잔. 우와. 진짜 예쁘다. 장미꽃이죠. 진짜 장미 같아요. 어때요? 짜잔! 아, 예쁘다. 소라 같지 않나요? 예뻐요. 최수빈 씨에게 네. 엄마 유호정 씨를 얼마나 잘 아는지 네.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데뷔초 굉장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섹시한 이미지를 어필해서 광고를 찍었습니다. 네. 어떤 광고일지 맞추는 건데요. 1번 화장품, 2번 라면, 3번 초콜릿, 4번 자동차. 초콜릿. 미인들은 초콜릿. 다 하잖아요. 그쵸. 뭘까요? 화장품이지 않을까? 3번. 맞습니까? 초콜릿 같은데. 땡! 뭐예요? 자동차예요? 자동차, 맞습니까? 엄마한테 관심을 줬겠죠. 초콜릿. 정답입니다. 아, 힘들게 네. 맞습니다. 엄마, 네. 한 가지 부탁드려도 돼요? 저 표정이 싫어하시네요. 왜 이러니, 정말. 너 적군이야. 레디. 엄마라서 하네요. 액션. 딸의 부탁에 결국 갑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유호정 씨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죠. 자, 다시 장미 만두로 돌아와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색깔이 있어요. 네. 너무 발끈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네. 나보다 잘했어. 네. 근데 정말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지? 간편해서 많은 예쁘고.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초록 장미도 갑니다. 녹색 장미도. 네. 네. 장미 3종 세트 말씀해주세요. 우와, 예뻐요. 우현 씨가 이제 데뷔 29년 차. 그러니까 데뷔를 그러니까 한 5살쯤 하신 거죠? 아니요, 한 7살. 29년 동안 함께 해온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재룡 씨는 어떤 파트너입니까? 두 번째 작품에 제 파트너였거든요. 그쵸, 네. 그 이후로는 같은 파트너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 이재룡과 결혼하겠다. 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이재룡으로 태어나겠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이재룡으로 태어나겠다. 이재룡으로. 이재룡으로 태어나서 네, 저는 진짜로 이재룡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요, 왜요? 유호정과 결혼하겠다. 네. 오. 그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제가 해서 그 심정이 어떤지 본인이 좀 예. 느꼈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는 진짜 네. 난 다시 태어나면 정말 이재룡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예, 아니, 이재룡 씨에게도 했나요 그런 말을? 그럼요.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네. 싫어, 나는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상대방에서도 중요하긴 하니까요. 네. 최수민 씨는 연극으로 데뷔하시죠? 네, 연극으로. 네. 연기를 어떻게 왜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네. 그때는 그냥 그 삶을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인물이 돼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라고 막연하게 꿈꿔왔던 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예.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 네. 네. 우리 모녀 맞아요. 네. 저도 길거리 캐스팅. 아, 진짜요? 진짜. 나는 거리가 확 느껴진다.